17세기 코메니우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신사가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해서 형식 도야설과 그리고 것들에 대한 교육 방법, 백지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친합니다. 로컬한 루소랑은 친해요. 리을리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의 파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국가가 그렇게 친한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함께 옆에 있다 보니까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둘이 편지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국에 있었던 로크도 습관 형성을 중시 여겼지만 루소도 마찬가지로 습관 형성을 중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있었던 사람이 리을리을이죠. 이 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또 18세기 공통점은 뭐냐면, 18세기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다? 예,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장악을 하고 있다. 왜냐면 오엔도 영국이고 그 다음에 오베르랑도 프랑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 영국 사람은 다 두 글자야. 로크, 오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앞에 배웠던 볼비. 볼비 하면 안 되지? 볼비. 볼비. 그 다음에 여기 덴마크, 함부르크 이쪽에, 독일 이쪽에 누가 있었죠? 에릭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그, 됐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오베르랑은 암기할 때 왜 프랑스다? 오베르랑 이렇게 하니까. 장자크 루소 하니까 이제 프랑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왜냐면 나라, 이거 나라 암기하면 좋은 게 있어요.